분위기도 좋죠. 여기도 먹을 거 진짜 많잖아요. 맞아. 마장동만큼 가깝습니다. 네. 여기가 모든 상권이 다 있는 곳이야. 여기가? 예, 그럼요. 약간 느낌이 구옥이야. 약간 골목이 약간.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아, 제가. 아, 잠깐만요. 구옥이요? 서울의 전형적인 느낌. 아름다운 이 거리. 우리 또 노홍철씨 이거 못 버렸네. 아, 뉴트로, 아, 뉴트로. 네.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아, 제가 네. 다 살아봤잖아요. 네. 가장 오래 산 옥탑방의 기운이 너무 좋아서. 옥탑! 옥탑 라이프. 옥탑이요? 옥탑. 제가 처음 이제 이 친구를 만났을 때가 네. 이 친구 옥탑 살 때인데. 맞아. 눈에 선해요. 아~ 너무 좋아. 나 교도소인 줄 알았잖아. 갑자기 그 옥탑방 신내 냄새 나잖아요. 신내. 아유, 자기야. 아, 저도 많이 놀랐어. 이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집을 거기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이쁘고 좀 그래서 이렇게. 전체적으로 싹 리모델링한 오! 여기! 여기! 아 여기? 아, 이 집이라고? 그렇죠. 오 계단이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? 야, 꽃이 지금 야 장미가 흐트러지게 펴있고 어 장미가 장미. 너무 멋있다. 장미가 흐트러지게 폈어요. 근데 뭐 막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집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? 어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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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볼까요? 네, 네, 이쪽에 올라가시죠. 네, 네. 가시죠. 야, 이거 진짜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이쁘게 돼 있네. 타원형이네. 타원형으로. 네. 감성이 살아있죠. 올라가면서 이제 2층, 3층하고 네. 다 친해지고 그렇죠. 있잖아요. 야, 느낌 있네, 느낌 있어. 아날로그 감성. 네. 야, 올라가네, 옥타. 야, 계단 야, 계단 벌써부터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?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높아요, 옥타까지 올라가는 길이. 제 친구인데 네. 제 친구에게 저렇게 힘든 계단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. 아, 역시. 그렇게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와서 네. 저렇게 높은 계단을 올라간다는 게 여기까지만 와도 저기 막 고층 빌딩들이 다 보여. 야 이게 뭐야? 그렇지 마당이네 마당. 넓고 좋긴. 아 이거 본이 이 집이 쓰는 거예요? 통으로 쓰는 거예요. 저희가 골목으로 조금 들어왔잖아요. 네. 근데 이 골목으로 끝까지 들어와서 마지막 집이라 네. 여기 앞에 이제 주택이 하나도 없고 장미꽃이다. 오, 낭만적.